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가요,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또 등등 자택, 지역구 사무실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냐 하면요, 2021년 5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송영길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전당대회 직전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아시죠? 그 여성 사무부총장 송영길과 절친이고요. 10억 원 정도 지금 불법 정치 자금 또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정근 핸드폰에서요, 검찰이 어떤 녹취 파일을 발견을 했냐 하면요, 민주당 추천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하던 강모 씨가요, 요 전당대회 두 달 전인 2021년 3월에 이정근에게 전화를 해서요, 돈봉투 10개 만들어 놨으니, 이걸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아, 이렇게 전화한 그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관석 의원 사무실 지금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과요, 윤관석 의원, 그 다음에 수장공사에 돈봉투 10개 만들어 놨으니 갖다 쓰라고 한 이 강모 감사, 이 사람은요, 당시 송영길 당대표 그 캠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봉투 10개가 어떤 용도였냐 하면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주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봉투 하면요, 편지봉투의 경우에는 5만원권이 한 100장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지봉투 하나에 500만원, 그러니까 10개면 5천만원. 그러니까 이 돈봉투 10개가 최소 5천만원은 된다. 그리고 서류봉투일 경우에는 뭐 그게 1억,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액수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최소 5천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이 송영길 선거운동에 쓰였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고요, 오늘 또 아침에 중앙일보가 이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그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임시전당대회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냐 하면요, 그 직전에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박원순 죽고 오거돈 성추행으로 시장직 사퇴해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그래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자 해가지고요, 송영길이 나갔는데 그때 경쟁자가 누구냐, 홍영표, 우원식,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파전 속에서 송영길이 1위를 해가지고요, 당선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 이렇게 유통이 됐다. 그리고요, 실제 윤관석 의원에게 이정근이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그 진술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근은 아시다시피 그 사업가로부터 10억 수수를 해갖고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이정근의 이 사건 관련해서 불러서 그러면 네가 수장공사 그 강모 감사로부터 그 돈봉투 10개 받아갖고 윤관석에게 전달한 게 맞느냐? 맞다, 이정근이 여기까지 확인한 거야. 그러면 윤관석이 그 돈을 어떻게 썼겠느냐? 당연히 뭐 그 불법 선거 자금으로 썼겠죠. 그러면 송영길은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중죄입니다. 이게 2008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당시 박희태, 정몽준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박희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봉투를 돌렸더라. 그 고승덕 의원이 폭로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박기태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당한 중형을 받았죠. 징역형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이정근을 통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당시에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어느 정도나 받았을까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오지 않겠나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정근의 이 휴대폰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게 원래 이정근이요, 압수수색 당할 때는요, 과거에 쓰던 휴대폰을요, 누구 자기 지인 집에 그 맡겨놓고 꼬부쳐버리고요, 숨겨버리고, 새로운 폰을 개설해갖고, 그거를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쓰던 폰은 뭐 수해가 났을 때 그때 분실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검찰이 그 추적을 해갖고 지인 집에서 그 과거에 쓰던, 아, 그니까, 이 이정근이 그야말로 마당발입니다. 박영선한테도 언니라고 하고요. 아, 청와대 비서실장 지냈던 노영민한테는 워빠, 워빠, 그러고요. 아주 마당발이에요. 송영기라고도 아주 아삼육이고요. 그래서, 이거 통화를 할 때마다 또 이정근이 묘한 버릇이 있어갖고 다 녹음을 해놨는데, 그 녹음 파일이 무려 3만 개가 된다고요. 3만 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검찰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지금 검수 완박 뭐 하고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저기 하는지, 민주당 배지들이 다 이 이정근의 녹음 파일 3만 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녹음내도 그 지금 6천만 원 나온 게 이 녹음 파일 중에 하나가 까진 거 아닙니까? 예, 녹음내도 이걸로 당하는 거고, 결국 송영길로 이걸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정근은 송영길하고 어떤 관계냐? 예, 송영길이 딱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정근을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정근처럼요, 국회의원 선거 뭐 두 번인가 떨어지고 서초구청장 선거도 떨어지고, 그런 원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직이 사무부총장인데, 송영길이 떡하니 그거를 이정근에게 안겨준 거 보면은, 이정근이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이요, 이 이정근 이 휴대폰 판도라의 상자, 이거 3만 개를 다 분석해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중앙지검에서 1명, 타 검찰청에서 5명, 해고 6명의 수사검사를 증언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 팀이 무려 검사 15명이에요. 15명이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정근 파일, 이 녹취 3만 개의 녹취 파일 이렇게 할 텐데, 야, 이거 되면 민주당 완전히 지금 쑥대밭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유동규가 어제 정진상 재판에 나와서요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 통진당의 이석기 RO라고 혁명조직, 이게 지하 그 대한민국 체제 전복하기 위한 지하 불법 반국가 단체인데, 그런데요, 예, 이 수원지검에서 2013년 경에 어떤 수사를 했냐 하면요, 그 성남시의 돈이, 예, 성남시의 돈이 RO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RO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근데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누구예요?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재명이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는데, 그때 야권 후보 단일화랍니다. 통진당하고. 통진당에서도요, 비례대표 의원을 했던 김미희가 입후보를 했는데, 나중에 이재명에게 양보하고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정부가 탄생했는데, 이게 사실 통진당과의 연립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 용역 대행 하는 거, 그거는 통진당 쪽에 그냥 몰빵을 해줬어요. 나눔 환경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통진당 쪽에서 만든 청소 용역 대행 업체인데요, 여기에 2013년 2월부터요, 2018년 1월까지 무려 56억 3,100만 원 이걸 남겨줬는데, 이재명 2013년에는요 17억 2,751만 원, 2014년에는 19억 2,016만 원, 2015년에는 19억 5,568만 원, 이렇게 나눔 환경 쪽에 이 엄청난 돈이 갔습니다. 엄청난 돈이 갔는데요. 예. 그런데 이 나눔 환경 쪽으로 간 돈이 이석기의 지하 혁명 조직인 RO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수원지검이 포착하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유동규가 증언한 건 뭐냐면 2013년에 서초구 서초동의 한 목욕탕에서 김만배랑 같이 목욕을 하는데 김만배가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수원지검이 그 청소용역 특혜 의혹 관련해갖고 지금 니네들 수사하고 있다. 니네들 수사하고 있다. 아마도 내가 파악하기로는 검찰이 이재명까지 손볼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동규가 화들짝 놀라서 아 형님이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래 우리는 좀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석기 거기에 우리가 빨려들어가면 우리는 그다 끝장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김만배가 내가 그 당시 이제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되죠. 거기에 부탁해서 그거를 빼줬다. 아 빼줬다. 아 그래서 실제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이석기 이 그것만 이제 부각되고 이 부분 빠졌어요. 그래서 뭐 수사도 안 받고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실제 그렇다면은 이게 김만배가 당시 수원지검장인 김수남에게 이렇게 청탁을 해가지고 이 수사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잘 종결된 것 아니냐 이거를요 이거를 어제 유동규가 정진상 재판에 나와서 이거를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정 증언은요 거짓말하면 위증죄 아주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거 모를 리가 없는데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론 김순환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펄쩍 뛰고 있어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에 그 이석기 아로 그 수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FM대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측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재명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이 이재명과 통화한 사실은 어제 유동규가요 일이 잘 처리되고 나서 이재명이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과 통화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렇게 증언했는데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 김만배와 김수남 이 두 사람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재작년 9월이었죠.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이제 막 그 대대적으로 부각되니까 김만배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김수남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였는데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김수남 변호사가 추천한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김수남이. 그 변호사도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이고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번에 검찰 압수수색도 당했죠. 왜 김만배 범죄 수익 은닉하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준 것 아니냐 그런 혐의였는데요. 여하튼 김수남과 김만배는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어제 유동규가 법정 증언한 거 이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김수남 지금 법무부 태평양의 변호사 김순환 전 총장이 이건 무고한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그 무고죄 위증죄까지 적용되는 근데 유동규가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지만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하면 그렇게 무겁게 처벌될 거다 알면서도 지금 증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순환 전 총장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데 과연 이 유동규에 대해서 이 거짓 증언, 위증, 또 무고, 뭐 이런 걸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면 이제 김수남 전 총장도 50억 클럽 6명 중에 1명 아닙니까? 박영수는 사실 대장동의 몸통이었고, 곽상도는요, 그거 아닙니까? 예, 하나은행이 그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안 빠지게끔 잔류하도록 그 역할을 한 거고요. 뭐 그다음에 권순일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살려준 거고요. 뭐 등등 다 역할이 있었는데 김수남 전 총장은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 50억 클럽 리스트에 올랐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와 이거는 뭐 50억 클럽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이석기 통진당 아로 거기에 성남시 돈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 이게 나왔으면 이재명한테는 치명상이죠. 치명상인데 그걸 잘 피해 나갔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제 유동규가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한 이상 검찰도 이 문제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